어디 있어요? 선생님, 드디어 아, 예. 지리산에 왔어요. 왔습니다. 아, 지금 왔는데요. 신나요. 신나신데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수척해지셨어요. 네. 내가 이거는 말을 해야지. 제가 사실은 저거가 있어요. 저거 뭐지? 고소적인 공포증을 제가 지금 사실 좀 놀랬습니다. 오늘 온 도량은 제가 이제 아시는 선생님한테 소개받아서 운기가 좋고 기운이 좋고 깨끗한 도량이라고만 소개를 받아서 주소만 찍고 차를 딱 주차를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제 뒤를 지금 못 봐요. 여기가 보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다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뒤를 못 보는 이유가 그런 증이 제가 공포증을 좀 갖고 있어서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기를 이제 건너서 갈 건데요. 아마 혹여나 우리 또 아마 저거 제가 건너는 거는 또 불가피하게 또 못 보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다가 지금 여기 저하고 이제 백일기도 신청해 주신 분들 하고 저하고 귀한 인연 맺어주시는 우리 귀한 신도님들 천손 자손들 하고 제가 이제 기도목 다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일단 처음 가는 도량이니까 산 건너 물 건너 다리 건너서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와 선생님 그래도 불행 중에 되게 다행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내가 진짜 아까 확인사살 하느냐고 전화만 했거든요. 네. 근데 당주님이 직접 다리 건너갖고 오셔갖고 저희 짐이 상당히 조금 많고 무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그게 벌써 것보다 짐이 훨씬 많고 무거워요. 벌써 기도 덕 보신 거예요. 이게 도와주잖아. 내가 나눔이라고 했죠? 도움을 받는 일.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은 남한테 도움도 잘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거 저기 해서 이따가 거기 현장 속으로 가겠습니다. 도량 기운이 좋긴 좋은가 봐. 눈 감고 가면 된다고. 나 신봉사 된다? 요즘 있으면? 눈 감았다가 심청이가 요단강에 빠지지? 아니지? 임진강에, 아니 어디지? 그거 무슨 강이지? 임당수. 아, 나 무한 주는 거야? 뒤에서? 아, 그래. 내가 계속같이 얘기해도 다들 알으셨죠? 아무튼 강은 강 맞습니다. 요단강, 임진강, 은하수 건너서 아니 아까 어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갖고 아버지 신봉사 눈을 번쩍 이렇게 띄어드렸죠? 천무가 오늘 다리 건너가면서 여러분들 암흑같이 깜깜한 세상에 감은 눈을 번쩍 뜰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일단 울다가 웃으면 어디 뭐 한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울다가 웃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너무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 이 산의 땅을 엉덩이로 살 뻔했습니다.
너무 감격의 눈물이 저를 너무 반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벌써 다리 건너면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 다리 건너서 지금 이렇게 길 따라서 가게 되면 좋은 도량에서 오늘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잘 풀고 얘기도 많이 해서 천복 내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지금 그 도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서 이거 오솔길이라고 할까요?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 도량에 네. 기운이 가장 좋은 네. 저수 용구 할머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 도량에서 기도는 물이 솟을 용구, 흐를 용구 용궁에서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 천손 자손들 인연 맺은 우리 자손 나비들이 잘 풀린다고 하셔갖고 여쭤봤더니만 일단 한번 와보세요 하고 봤는데 역시나 물할머니 물할아버지 물애기씨들 합의 받아서 지금 어렵고 힘드는 거를 제가 물 풀리듯 실 풀리듯 안개 고른 것 듯이 갖다가 다 싹 걷어서 걸리지 않는 그물에 바람같이 싹 걷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기도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하고 2년 되신 우리 신도님들 귀한 자손들 이게 군웅이에요. 용신의 군웅 사람이 가장 갖고 있는 나쁜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각자 이렇게 다 이름을 써서 와. 다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에 이거 본인들 이름 다 여기 새겨져 있으니까요. 이거 놓고 이거 해서 이따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간에 먹은 대로 마음 밖에 먹은 대로 소원도 하나를 달라 이 고조당 정수함에 찾아들어 소멸하고 태양지병 소멸하고 왕래 중에 따라 백년누부정지하고 양주부터 수라자손 나비들은 부모님 전도자동에 경제간에 우예동에 친척간에 화목동에 동네 막내 기염동에 학업에는 우등생에 공부에는 장학세 입학시험 볼 적마다 취직시험 볼 적마다 장원급제 정지하고 있는 자손 수명 자손 없는 자손 탄생하여 국기영화 누리면서 한가태평 주시라고 금일 상날 가리어서 용신전에 성이 받고 산신전에 명기 받고 신장전에 도술 받고 대신전에 말문 받은 저촌자손 청로와 청취기자 웃습니다 이골도당 지리산에 찾아와서 북방에는 백제부정 북방에는 국제부정 중앙에는 황제부정 이정성에 소멸하고 대문부정 소멸하고 중용부정 소멸하고 일월성신 부정이나 칠성에도 부정이나 용신에도 부정이나 산신에도 부정이나 신장에도 부정이나 고개마다 선왕부정 소멸부장 정정하고 최단리의 부정이나 최가정대 일체 부정 국제 소멸하시라고 하나이다 사장부정 소멸하고 지하부정 소멸하고 상계부정 소멸하고 중계부정 부정 입으로 담은 부정 말로 다가 뱉은 부정 모장육부 갱긴 부정 손끝으로 만지고 발끝으로 묻어들고 자라게 들던 부정 일시 소멸하옵시고 금일재단 신당 내에 있는 부정 쓸어내고 미친 부정 몰아내고 오는 부정 막아내고 사인 부정 걷어내어 84,000제 부정을 금일 금시 정성에 부정들을 걷어내고 인연지고 쉬운지은 아, 내 자손 나비들 성명석자 이름석자 갔다가도 올릴 적에 자손 나비들 이렇게도 갔다가도 학업에는 갔다가도 우등생에 장학생에 아, 학업교실 갔다가도 나리시고 직장으로다가는 승진의 영전에 아, 진급을 나리셔서 아 이렇게도 직장에도 갔다가도 벽을 나리시고 아, 나라에도 갔다가도 시험 준비하는 자손 나비들 나라교실 갔다가도 나리시고 사업하는 내 자손들 갖다가도 이렇게도 아, 어려운 시국에 사업문전, 영업문전, 다 장사문전
또 깜깜이가 왔습니다. 제자가 천무가 기도를 열심히 잘해서 너무너무 깨어나게 잘 풀었고요. 이제는 또다시 철다리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거 좀 찍어줘. 우리 맨날 마무리 안 하는데 우리 맨날 마무리 이거 항상 다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다 한 거는요 저기도 다 정리하고 갑니다. 비가 맑은 당시 앞도 막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에 또 제가 출동합니다. 아셨죠? 나를 만나러 또 오십시오. 가자. 뭐 먹을 다 먹지?